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사스의 차량용 무선 진공 청소기인 캡슐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브러쉬 툴, 긴 막대 툴, USB-C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아주 작은 텀블러처럼 생겼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쌀알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크기를 고려한다고 해도 흡입력이 좋은데요. 일반적인 모래, 강아지 털, 음식 부스러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리는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미세먼지 필터가 보이는데요. 스펀지를 분리해서 청소를 한 먼지나 쓰레기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조립은 다시 역순으로 하면 되고요. 필터를 넣고 스펀지를 넣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본체에 결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량에 가서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공청소기의 뚜껑을 열고요. 저의 골매트 상판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매트 안에 많은 먼지와 모래들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볼게요. 자, 먼지가 흡입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을 작업할 때는 브러쉬 툴로 하는 게 좋겠죠. 브러쉬 툴을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네, 더 쉽게 작업할 수가 있죠. 소음도 70dB로 집안 청소기에 비하면 보통 수준이고요. 자, 이제 전원을 끄고 막대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에 큰 먼지를 제거할 수 있겠죠? 네, 시트 저 안쪽에, 매트 저 안쪽으로 한번. 네, 지금까지 차량 실내에 컵홀더에 넣을 수 있는 캡슐 청소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